야식보다 맛있는 음악을 찾아드립니다. 전지적 쏠매시점 멈추지 않는 띵곡 핑퐁 핑퐁. 오늘은 플리준달. 노래 유목민을 위한 맞춤 선곡 찰떡 추천 들어갑니다. 친친의 고품격 음악 서비스 플리준달. 12월 한 달 동안 솔매들의 플레이리스트는 이분들이 책임집니다. 플레이브의 예준, 하민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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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준입니다. 예슬. 네, 안녕하세요. 하민입니다. 좋습니다. 오늘도 버추얼 그룹 플레이브는 친친 스튜디오와 소통을 위해서 특별한 공간 아스테룸을 통해 재택 아닌 재택 근무를 하고 있죠.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정직원이 되고 첫 출근한 하민 씨인데, 야, 네. 오늘부터 이번 달 내내 만나게 됐어요. 좀 어떻습니까? 기분이 어때요? 우선 인턴과 정직원이라는 단어부터가 굉장히 네. 차이가 있는데요. 네. 그 무게감을 갖고 네. 이 고품격 라디오에 맞는 네. 네. 뭔 품격이요? 고품격. 앞에 잘 못 들었습니다. 고품격 라디오에 맞는 네. 정직원 하민이가 돼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별로 긴장 안 되시죠? 하나도 안 됩니다. 아, 좋아요. 왜 이렇게 의심이 되지? 자, 일단 환영 문자 하민 씨가 먼저 읽어주세요. 그럼. 제가요? 네. 네. 아니, 이게 누구셔요? 요즘 핫한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커버 영상 속 주인공들이잖아요. 50만 조회수 넘은 거 엄청 축하드려요. 그런 기념으로 너의 바다 한 소절 불러주실 수 있나요? 시작.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 늘 그렇듯 밤새 떠들다 잘까? 야! 바로 이렇게. 네. 맞아요. 본인이 시작하는 거였는데 네. 해가지고 바로 시작 잘 해주셨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원곡자 아일님한테도 샤로우트 받았다고. 와, 감사합니다. 두 분이 그리고 처음으로 듀엣 커버 영상을 같이 찍은 거예요? 처음으로? 네,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네. 안 그래도 방금 영상을 딱 보고 왔는데 신기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고 뒤에 막 LED로 바다 풍경까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네, 그 영상 맞죠? 네, 네, 맞아요. 오, 잘 보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예준 씨가 다음 거 읽어주세요. 네, 예준이가 사위라고 님께서 한 달 동안 예라인이라니. 예라인 첫 주 기념으로 하민이의 안녕하세요 인사를 라디오에서 듣고 싶어요. 이게 어떤 거죠? 트레이드마크 인사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네. 어떻게 시작된 정직원으로서 거죠?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인사인데요. 네, 정직원 오히려 좋지 않습니까? 아, 그럼 씩씩하게 한번. 네, 좋습니다. 네, 귀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귀요? 네, 좀 멀리서 하겠습니다. 자, 소리가 네. 좀 커서. 네. 왜 무섭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거 뭐 하다가 이렇게가 된 거예요? 궁금해요. 이거 뭐 에피소드가 있어요? 딱히 없는데요. 네, 그냥 냅다 이거 하게 된 거예요? 아, 점점 이제 방송에서 이제 낯가림도 좀 이제 형들도 편해지고 네. 플리 여러분들과도 친해지다 보니까 네. 목소리가 점점 커지다가 여기까지 커졌습니다. 네. 네, 새벽 버전으로 부탁하려 했는데 이게 원래 버전인 거죠? 맞아요, 네, 맞아요. 너무 좋아요, 괜찮아요. 나중에도 이렇게 계속 쭉 해주세요. 자지 말라고. 아, 듣는 분들. 아, 네, 알겠습니다. 자, 플리준달 시작해볼게요. 그러면 플레이브가 솔매들에게 플레이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코너예요. 선곡만 하는 게 아닙니다. 선곡 대결도 곁들일 건데 오늘부터 한 달 동안 매주 선곡 대결을 해서 청취자 문자 투표에 따라 매달 승자를 정할 거고요. 승자는 저 달디에게 칭찬과 격려의 포옹을 받고 패자는 벌칙으로 친친해서 라이브 한 곡 해주셔야 됩니다. 하민 씨는 승자 상품이 좋나요? 패자 벌칙이 좋나요? 저는 승자 상품이 좀 탐나고요. 아, 그래요? 아, 진짜? 네. 예준이 형의 한 곡을 듣고 싶어가지고 팬으로서. 아, 그럼 예준 씨가 졌으면 좋겠다? 네. 그냥 이렇게 되는 거? 네. 좋습니다. 그럼 각오 한마디 해줘요.
저는 사실 제가 이기고 싶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우리 하민이가 이제 저한테 또 노래를 배우고 있는데. 아 그래요? 네, 네 맞아요. 이제 제자의 실력을 좀 진짜 찐으로. 네. 아 진짜로. 실력을 제가 좀 뽐내 보고 싶어서. 아 그러면은 하민 씨가 지는 게 조금 오히려 괜찮겠네요. 레슨곡 마냥. 그쵸? 그쵸? 네, 그쵸? 아, 그런 거죠? 예준 씨가 원하면 네. 항상 얘기해 주세요. 저한테 미리 살짝씩. 알겠습니다. 네. 아직 긴장이 진짜로 안 됐는데 갑자기 심장이 두근두근거려요. 네, 전... 아, 근데 하지마. 공평하게 할게요. 알겠습니다. 공평하게. 자. 자, 아 그리고 또 참고로 연습 게임이었던 지난주에는 예준이 노래 부르기 전에 종이 펄럭이는 소리 너무 웃겨. 아 근데 오늘은 딱히 그런 건 없네요. 예, 오늘은 제가 이제 핸드폰이라는 그 신문물을 가져와 예, 접해가지고 네. 예, 오늘 또 메모장에다가 제가 한가득 써왔습니다. 드디어 예. 드디어 좋습니다. 뭐 이런 의견과 함께 6대 4 비율로 저번엔 예준 씨가 선곡 대결에서 승리를 했어요. 자, 오, 네, 그랬었어요. 오, 제가 6대 4로 이겼나요? 네, 이겼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민 씨가 아무래도 조금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예. 나 이미 긴장했구나. 준비하겠습니다. 자, 플레이브는 노래를 고르고 여러분은 문자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곡 투표와 함께 플레이브에게 궁금한 질문들 보내주세요. 어디로 보낼까요, 하민 씨? 문자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메시지는 무료입니다. 좋습니다. 네, 귀볼레송 플레이브의 웨이오 웨이오 웨 듣고 와서 플리준달 이어갈게요. 플레이브의 웨이오 웨이오에 듣고 왔습니다. 플레이브가 솔메들에게 플리준달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추천을 받아볼 텐데요. 바로 12월 첫 번째 플레이리스트 주제부터 알려드릴게요. 예준 씨, 플리준달 오늘의 주제는요? 시작! 화난 건 아니죠, 하민 씨? 아 여기 글씨가 너무 크게 있어. 그런 표현까지 한 거구나. 전직원이니까 또 아, 저, 이런 기대까지. 오, 아, 우렁차요. 좋아요. 오히려 좋다, 좋아요. 좋다. 네. 좋다. 자 오늘 플리준달 정식 선곡 대결 첫 시작 날이니까 주제도 시작으로 골라봤어요. 플레이브의 시작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꿀단지 밤비맛님께서 예 라인은 시작을 할 때 설렘과 두려움 중에서 어떤 단어에 더 마음이 가나요? 어때요? 예 라인 두 분은? 시작을 할 때 설렘과 두려움 중에 저는 사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설레임이 크고 크고 준비가 안 됐으면 두려움이 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섞어서 설려움이라고 설려움 왜요? 뭔가 반은 준비되고 반은 안 된 느낌이요? 아, 준비가 됐는데 준비 안 된 것까지 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살짝 두려움. 그게 뭔지 모르겠죠. 한번 끄집어 내볼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 것도 읽어주세요. 네, 이지막님께서 각자 최근에 시작하거나 시작하고 싶은 일이 있나요? 최근에 뭐 시작한 뭐 취미라던가 뭐 이것저것 뭐 운동이라던가 뭐 이런 것들 있나요? 배우게 된 것들? 저 예준이는요. 네. 일단 하민이한테 춤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아 서로 이렇게 주고받네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좀 그 노래에 좀 더 욕심이 많아가지고 네. 또 보컬 레슨을 또 받고 있거든요. 아, 또 다른 분에게 예준 씨는 받고 있고 네. 선생님에게 맞아요. 근데 예준 씨는 하민 씨를 또 노래를 가르쳐 주시는 거 맞습니다. 네. 괜찮네요. 네, 요즘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아 누가? 제가 배우는 것도 열심히 배우고 네. 제가 배운 걸 또 가르쳐 주는 것도 열심히 가르쳐 주고. 아, 이게 내리사랑이네요. 맞습니다. 네. 복습 개념으로 이렇게. 네. 복습 개념이 아니. 아, 원래 누군가를 가르쳐 줄 때 가장 많이 늘잖아요. 아, 맞아. 맞아요. 네, 그렇게 하죠. 네. 맞아. 그거 진짜 맞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자, 그럼 하민 씨는요? 저는 뭐 딱히 시작한 일은 없는데 시작하고 싶은 일은 이제 좋아요.
악기를 좀 배워보고 싶어요. 악기 어떤 거? 좀 많은데 피아노도 배우고 싶고 피아노, 기타도 배우고 싶고 기타. 요즘 또 드럼도 배워보고 싶고 욕심이 좀 많습니다. 근데 뭐 하나 드럼 같은 거 하면 되게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뭔가 되게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왜 되게 표정이 좋아 보이시네요. 네? 드럼 얘기하니까 뭔가 좀 상남자 같은 느낌이니까 꼭 해봤으면 좋겠어요. 드럼 재밌어요. 잠깐 배워봤는데 이게 네. 스트레스가 일단 너무 아, 막 탁탁탁 다 때리면서 하니까 타격감이 타격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타악기가 재밌긴 해요. 좋아요. 자, 그리고 또 다음은 파나로마님이 예라인의 시작이 궁금합니다. 두 분의 첫 만남 때 하민 씨는 예준 씨가 천사로 보였다고 했는데 하민 씨에게 예준 씨는 지금도 그대로 천사인가요? 청취자들한테 조용히 알려주세요. 조용히요. 조용히 조금만 조용히. 아 이렇게요. 근데 네. 예준이 형은 아직도 천사인가요? 여전히 천사긴 하지만 요즘엔 또 귀여운 천사예요. 귀여 왜 귀여운이 귀여운 붙었죠? 천사. 귀여운이 네. 왜 붙은 거죠? 이제 안무 연습할 때도 네. 계속 안 되는 부분 혼자 반복하고 막 네. 이렇게 따로 남아서도 연습하는 게 되게 멋있으면서도 너무 귀엽더라고요. 왜 귀엽다는 표현인가요? 그 춤을 보면 아실 것 같은데. 왜 우리의 길을 죽여 그래요? 아니 진짜로 좋은 표현으로. 아이고. 아니 우리가 요 근래 네. 귀여운 춤을 연습한 적이 없는데 다 멋있거나 섹시하거나. 네? 아 내 눈엔 다 귀여워요. 천사 맞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와. 네, 자 그리고 또 예준이의 건반님이요. 예준군과 하민군이 가수를 꿈꾸도록 시작하게 만들어준 노래가 있나요? 오 이런 게 있나요? 궁금하다. 뭐. 저 예준이는 있어요. 어떤 노래? 그 가수라도. 나윤건 선배님의. 나윤건 선배님의. 기대. 와. 약간 보컬의 정석이잖아요. 들어봐도 될까요? 이제 핸드폰에 잘 써보시네요. 잘 쓰시네요. 바로 얘기하자마자 핸드폰으로 네. 가시네요. 진짜. 제가 이게 다 정리를 해왔거든요. 네. 네. 기대 진짜 좋아합니다. 기대해 볼게요. 알겠습니다. 겁이 나 강하지 못한 나 너 없이 무엇도 아닌 나 이 맘속에 너 하나만 안고 알고 살아온 나 여기까지. 너무 좋다. 너무 좋아.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다, 너무 감미롭다. 새벽에 듣기 진짜 좋다. 진짜로. 네. 저 하민 씨는요 그럼? 저는 뭐 딱히 시작하게 만들어준 노래라기보다는 네. 좀 어렸을 적에 이제 어른분들 그 환경에서 트로트를 네. 트로트. 들으면서 어떤 트로트? 네 그냥 뭐 따라 부르면서 이렇게 음악을 자연스럽게 접한 것 같아요. 그때 그럼 들었던 트로트 이런 거 생각나는 거 있어요? 그때 뭐 막 샤방샤방 뭐 곤데레 만데레 막 이런 노래 들었었는데 하나 잠깐 살짝 해줄 수 있어요? 네. 좋아요. 그러면 샤방샤방 곤데레 만데레 막걸리 한 잔을 또 막걸리 한 잔. 네. 좋아요. 소재 하겠습니다. 네. 막걸리 한 잔. 잘한다. 이야. 예예. 딱 여기까지. 네. 잘하는데? 트로트의 재능이 있는데. 우리 하민이가 네. 트로트라는 장르를 엄청 잘 부르네요. 그러니까. 네. 아니 그 딱 그. 네. 간드러지고 막 갈라는 딱 그 느낌이 딱 좋아요 진짜. 잘하시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다들 재능이 진짜 많으시네요. 숨겨진 재능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선곡 추천 들어가 볼게요. 플리준달 시작편 첫 번째 추천곡 사연입니다. 하민씨. 네 이번 사연은 시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모든 걸 다 끝내기 위해선 하루를 오전 6시부터 시작해야 하는데요. 추운 요즘엔 뜨끈한 이불에서 빠져나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럴 때 필요한 건 뭐다? 예라인이 고심해서 고른 플레이리스트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산뜻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노래를 추천해주세요. 자 하루를 오전 6시에 시작한다는 솔메의 사연이었는데
전에 두 분도 일찍 일어나고 일찍 잔다고 들었는데 요즘에는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아... 요즘에는 생활 패턴이 완전 많이 바뀌었죠. 네. 왜 뭐 바빠가지고. 연습하고 바쁘고 네. 네, 맞아요. 그럼 보통 어떻게 돼요? 요즘엔? 잠드는 시간은 항상 다른데 이제 6시간에서 7시간은 자려고 계산해서 네, 최대한 그걸 계산해서 잔다. 네네. 예준 씨는요? 저도 한 6시간에서 7시간은 무조건 자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요즘에 한 새벽 5시 쯤 자요. 진짜 너무 네. 늦게 자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한 11시, 12시쯤 일어나고 일어나서 네. 하루를 시작하고 맞아요. 근데 잠이 중요해요. 뭐가 됐든 간에. 잘 주무세요, 두 분 다. 자, 그리고 또 추울 때는 더 일어나기 힘들잖아요. 추운 겨울 아침에 뜨끈한 이불 속에서 잘 나오는 편인가요? 저는 못 나갑니다. 잘. 저는 가차 없이 일어납니다. 진짜요? 네. 그러니까 눈 뜨면 일어나야지 팍 이게 웨이크업이 네. 바로 돼요? 요즘에는 네. 이제 눈 뜨면은 저희가 이제 또 그 연습실을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아침부터 연습이 잡혀 있어요. 맨날. 그래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요즘에는. 억지로라도 일어날 수밖에 없다. 네. 함 씨는 어때요? 저는 집에 이불이 뜨끈하지가 않아가지고 무슨 말이야 이게 장카 전기 매트를 좀 사다 줘? 아니요 저는 너무 더우면 못 자요. 진짜? 본인이 조절하는 거죠? 네네 시원하게 나는 뭐 안 찌른 거 슬플 뻔했잖아. 그렇게 막 가난하진 않아요. 아니 그런 여기 사람들 다 보내버리려고 해. 뭐 사준다 하기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네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팬 여러분들. 네,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이것도 궁금한데 두 분 일단 집돌이에요, 아니에요? 둘 다 집돌이 같아요, 근데. 요즘 들어 저는. 저희는 완전 집돌이에요, 네, 사실. 근데 방금 선거였는 것 같은데 요즘 들어? 옛날에는 조금 좀 밖을 좀 돌아다녔어. 네네네. 집이 최고예요. 집 최고예요. 맞아, 맞아, 맞아. 집에 있을 때 그러면 나는 내내 누워 있는 편, 쉬지 않고 사부작 거리는 편. 저 예준이는 집에 있을 때가 더 바쁜 것 같아요. 저도요. 네. 저도 집돌인데 바쁜 집돌이. 맞아요. 세상에 제일 바쁜 집돌입니다. 네. 네,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하민 씨는 뭐 하면서 바빠요? 근데 저는 누워서 사부작 거려가지고. 누워서 어떻게 뭘 사부작 돼요? 누워서 뭐 핸드폰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근데 청소도 할 때는 누워서요? 뭐라? 청소할 때 청소하고 청소를 누워서 한다는 줄 알았네. 누워 있을 땐 누워 있고. 누워 있을 땐 네. 누워 있고. 그렇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선곡해 볼게요. 미라클 모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솔메가 산뜻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추천곡은요. 먼저 예준 씨부터 할게요. 네, 저는 버벌진트의 굿모닝 하겠습니다. 추천 이유 이 노래 좋죠? 네. 추천 이유는 네. 그냥 딱 깔끔하게. 제가 예준이인 제가 네. 굿모닝이라고 하면은 바로 일어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굿모닝이라는 노래를 추천드렸습니다. 좋습니다. 혹시 한 소절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네. 핸드폰을 좀 열겠습니다. 네. 휴대폰을 여는 네. 스마트한 인간이 됐네요. 가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감사합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예준 씨의 추천곡인 10cm가 피처링한 버벌진트의 굿모닝 먼저 듣고 올게요. 굿모닝 이렇게 문자를 보내 너에게 빠진 것 같아 위험해. 어젯밤에 내가 했던 얘기 전부 다 기억나진 않겠지. 우리만 가면 다들 준비를 하던 가게 너와 나 둘만 남은 다음에 전람회의 노래처럼 내가 촌스럽고 어설프게 털어놨잖아 고백. 갓세븐 영재의 친한 친구 플리준달 시작편 함께하고 있고요. 오전 6시에 일어나서 듣기 딱 좋은 예준 씨의 추천곡 버벌진트의 굿모닝 듣고 왔습니다. 하민 씨는 추천곡 어떻습니까? 예준 씨 추천곡. 뭐 견제 들어가도 되나요? 충분히 무조건 됩니다. 견제 견제라니요. 이거 대결이니까. 그렇죠. 대결 맞지. 오케이, 대결 좋습니다. 맞지. 좋습니다. 굿모닝. 굿모닝 어떻습니까? 근데 너무 1차원적이지 않나. 네. 너무 있는 그대로만 생각했다. 네. 좋아요. 자, 그러면 네. 바로 뭐 하민 씨 거 들어볼까요, 그러면? 제가 준비한 추천곡은요. 네. 엑소 선배님의 첫눈이라는 곡인데요.
뭔가 네 일단 들어볼게요. 갑자기 눈? 첫 눈? 자 좋아요 일단. 아, 아직 견제 시간 아닌데. 벌써부터. 아 좋아요. 네. 자 이유. 우선 첫눈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굉장히 좀 설레잖아요. 네, 그래서 매일 아침이 좀 설레이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으로 네. 추천을 해봤습니다. 좋아요. 일단 투표도 받아야 되니까 네네. 이 노래 한 소절 어필 한번 해볼까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눈 오는 이런 오후에 너에게 전할 걸 수만 있다면 기쁠 텐데. 좋아요. 자, 그리고 이제 솔메 여러분의 투표 시간인데 투표는 이제 정확한 집계를 위해서 1번 혹은 2번으로 받도록 할게요. 그냥 1 혹은 2 이렇게 숫자만 쓰면 안 되고 1번, 2번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자, 새벽 6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는 부지런한 솔메가 하루를 산뜻하고 상쾌한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줄 노래, 예준 씨의 추천곡인 버벌진트의 굿모닝이 마음에 든다면 1번, 이어서 듣고 올 하민 씨의 추천곡 엑소의 첫눈이 마음에 든다면 2번. 네, 두 분의 선곡 중에 어떤 곡이 찰떡인지 투표를 해주세요.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저 예준이 1번에게 한 표 주십시오! 하민 씨 콧방귀 꼈어요. 자, 일단 저희는 하민 씨의 추천곡인 엑소의 첫눈 듣고 돌아올게요. 케이팝 대표 라디오 가습 영재 친한 친구 엑소의 첫눈 듣고 왔어요. 플레이브 예준 하민 씨와 함께하고 있고 앞에서 하루의 시작을 앞두고 듣기 딱 좋은 두 분의 추천곡을 듣고 투표를 받아봤는데 오늘 투표 결과는 두 번째 선곡 대결까지 합산을 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예준 씨 하면 하민 씨 선곡 견제 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눈. 네. 엑소 선배님의 첫눈. 네. 굉장히 좋은 노래죠. 네, 물론 그렇죠. 좋은 노래예요. 네, 굉장히 좋은 노래인데 사실 그 첫눈이라는 그 키워드가 조금은 좀 그냥 막 네네. 끼워놓은 느낌이 안 네, 좀 들었어요. 네, 예, 네, 예, 끝인가요? 예, 하민 씨, 네네. 이렇게 무섭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유, 너무 무서워요. 아 너무 웃기네. 자 앞으로 남은 선곡도 기대가 되는데 오늘 플레이리스트 주제는 바로 시작이에요. 계속해서 솔메와 플리분들이 보내준 사연 보면서 같이 얘기 나눠볼게요. 먼저 하나 읽어주세요. 네, 봉구는 방구님께서 성인을 앞두고 있는 고3 플리입니다.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새로운 학교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20살을 잘 시작할 수 있을까요? 예준, 하민, 달디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라고 뭐 20살을 잘 시작할 수 있는 법? 뭐 조언해주고 싶은 게 있나요? 20살에는 뭐 이거는 꼭 해봐라, 뭐 이래봐라 하는 거? 아니 근데 사실 네. 아 나는 20살 새로운 삶을 꼭 잘 시작해야 돼 라고 그렇게 부담을 가지지 않으셨으면 맞아요. 좋겠어요. 맞아요. 그게 제일 좋은 말 같아요. 저도 네. 사실 20살이라고 크게 다를 게 없거든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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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차라리 아, 더 어려지고 싶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들지. 네, 그냥 평상시처럼 맞습니다. 네. 똑같이 오히려 아니면 20살이니까 뭐 운전면허라든지 뭐 이런 것도 따보고 싶으면 따보고 그럼 뭐 자격증 관련된 건 것들 이렇게 네. 따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하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20살에 이런 거를 꼭 해라보다 이런 걸 꼭 하지 말아라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3이랑 20살 크게 다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니까 넘어가면서 이제 미성년자 때 못했던 제한된 것들이 풀리면서 이제 어떤 음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음주 후변 네, 뭐 이것저것들 조심해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어른분들께 잘 배워서 사고 없이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말을 맞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 뭐 꼭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진짜 네. 어른들한테 뭔가 잘 이렇게 배워서 이렇게 뭐 하는 거는 나쁜 것까지는 아닌데 지나치게 네. 과하게 네. 하지 말아라라고 네. 얘기해 주시고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좋아요. 그리고 또 다음 걸 읽어주세요, 하민 씨가. 나도 예라인 님께서 시작이라고 하면 저는 1월 1일이 떠올라요. 2023년의 목표는 작년보다 행복한 한 해 보내기였어요. 저는 올해 플레이버를 만나면서 행복하자는 목표를 달성했답니다. 세 분은 올해 세웠던 목표를 다 이루었는지 궁금해요. 뭐 올해 목표가 있었나요? 두 분의 목표는? 저는 있었습니다. 예준 씨 뭐예요? 저는 이제 그 음원 차트. 음원 차트 탑 100에 들어보는 게 목표였는데. 네. 들지 않았습니까? 충분히? 네, 아주 감사하게도 플리분들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저희가 탑백을 들어서 네. 제가 목표를 이뤘어요. 그거 하나였어요? 그러면은? 네, 저는 데뷔랑 탑백이었는데 와, 그럼 데뷔도 했고 탑백도 들어서 아주 행복합니다. 너무 뿌듯하죠, 사실 그런 거 이렇게 하나씩 이루어지면. 맞아요, 맞아요. 네. 하민 씨는요? 네, 저도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뭐 이제 플레이브로서 뭔가 하나하나 세밀하게 제가 목표를 세우지는 않고 네. 그냥 형들이랑 같이 좀 이렇게 행복하게 활동하고 싶다가 큰 목표였는데 충분히 이룬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예라인 두 분은 이렇게 목표를 다 잘 이룬 것 같네요. 네. 보기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저희 선곡 추천도 이어가 볼게요. 플리준달 두 번째 추천곡 사연은 연기 모드로 가볼게요. 예준 씨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사연은 파랑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항상 시작이 어렵습니다. 막상 시작하면 어떻게든 해내고 마는데 시작하기까지가 너무 오래 걸려요. 그날도 공부를 하려고 자리를 잡았는데요. 갑자기 깨톡이 울리는 겁니다. 깨톡. 예준이 형, 뭐예요? 저 지금 밤비 형이랑 연습 중인데 형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어서 연락했어요. 혹시 바빠요? 아니? 하나도 안 바빠. 연락 가능해. 뭔데? 그게 말이죠. 밤비 형이 자꾸 호박 고구마에 김치보다 밤 고구마에 우유가 더 맛있다는 거예요. 말이 돼요 이게? 깨똑. 그 사소한 대결에 저는 10분이란 시간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단호하게 이따 연락할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이 안 나오는 거 있죠. 톡을 하지 않으면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건 또 싫었거든요. 다시 또 마음을 다잡고 공부를 하려는데 그 순간 띵동 땡동 땡동. 누구세요? 아들 누구긴. 엄마야. 얼른 문 좀 열어봐. 엄마? 아니 엄마가 연락도 없이 무슨 일이야? 아우 엄마 팔 떨어진다. 빨리 문 좀 열어줘요. 엄마 뭘 그렇게 사왔어요? 보긴 호빵이잖아. 엄마는 겨울 간식 중에서 호떡보다 호빵이 더 좋더라. 맛있겠지? 오라 맛있는 호빵이야. 저는 호떡이 더 좋은데요. 그 말을 참아 하지 못하고 엄마와 호빵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은 결국 공부를 하나도 하지 못했어요. 왜냐? 엄마가 간 후엔 책상에 먼지가 보여서 책상 청소를 했고 그 후엔 빨래가 갑자기 생각나서 세탁기를 돌렸거든요. 이렇게 항상 시작이 어려운 저를 위해 예준, 하민, 달디님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꿀팁이 있다면 제발 알려주세요. 자 일단 와 네 효과음 연기도 해보네요. 살다 달디 선배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닙니다. 확실히 베테랑이시네요.
이게 하면서 맞나? 호빵 소리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모락모락이랑 모락모락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 엄청 많이 했어 진짜. 자 일단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솔메 사연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공감하시나요? 이렇게 버퍼링이 오래 걸리나요? 두 분은? 사실 시작하기까지가 좀 오래 걸리나요? 아, 저 예준이는 개인적으로 좀 약간 그 추진력이 조금 있는 편이라 가지고 바로 합니다 그냥. 네. 바로 하는구나. 네. 바로 해서 뭔가 끝장을 보나요? 또 그것도 아니에요. 또. 아, 그렇구나. 하다가 조금 진전이 없다 싶으면은 아, 이거 하는 게 맞나? 좀 고민도 하고. 네. 그렇구나. 뭐 하민 씨는 어때요? 저는 그 상황마다 좀 다른데. 상황마다 좀 다르다. 네. 근데 일찍 이렇게 바로 이렇게 시작할 때도 있고 조금 이렇게 처져 있다가 시작할 때도 있는데 좀 환경 설정을 좀 좋은 습관을 들여서 예를 들면 춤 연습할 때 핸드폰을 바닥에다 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래 바꾸다가 이제 바닥에 앉아버리면은 네. 그 상태로 그냥 앉아서 눕고 그러니까 어디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음악 바꾸면서 춤을 연습한다든지 그런 환경 설정을 좀 잘 해놓은 편이라서 아, 본인만의 그거를 해놓고 네, 게을러지지 식으로, 않게 네. 오, 그럼 그런 식으로 하는구나. 오, 좋네요. 자, 그리고 또 중간에 겨울 간식 얘기도 이렇게 나왔는데 호박 고구마와 김치, 밤 고구마에 우유 뭐가 더 좋나요? 아, 호박 고구마. 호박 고구마에 김치가. 김치가.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저 예준이는 네.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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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 고구마에 우유가. 밤 고구마에 우유가 왜죠? 네. 아, 둘 다 약간 맛있긴 한데 그 밤 고구마의 그 약간. 퍽퍽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맞아요. 네, 그게 되게 저는 좋게 느껴지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우유 한 모금을 한다면은 이렇게 싹 내려가는 건가? 천국이 따로 없죠. 아,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밤고구마의 김치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오, 밤고구마의 김치. 왜냐면 우유랑 호박고구마끼리가 더 어울릴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살을 같이 달달하게 녹아 들어가니까. 아 맞네요. 네. 뭔가 반대로 가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호떡 대 네. 호빵은요? 사실 다 좋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호떡이 조금 더 맛있지 않나. 저도 호떡이라고 봅니다. 아 저는 호빵. 왜 호빵이죠? 둘 다 좋은데요. 네, 호빵이 더 좋은 이유는? 그 호빵 뭐 이유가 네. 뭐 딱히 없으면 괜찮아. 모락모락하는 소리가 너무 좋아서. 미치겠네. 자 그럼 노래 추천도 해드려야죠. 이분을 위해 플레이브가 플리준달 노래와 함께 이분에게 빨리 시작할 수 있는 꿀팁도 알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민씨가 먼저 가볼게요. 네, 이번 추천곡은 동방신기 선배님의 주문입니다. 주문이라. 네. 자 일단 추천 이유. 일단 시작 굉장히 평범합니다. 그리고 또한 달콤합니다. 시작은 아, 이거 많이 달콤하고 들었는데. 평범하게. 그게 이유입니다. 그게 이유입니까? 네. 네. 너무 선배님들한테 이게 따온 게 아닌가. 이건 선배님들이 해주는 조언 같은데요. 하민 씨의 조언이 아니라 동방신기 선배님들의 조언 같은. 이거 너무 참조한 거 아닌가요? 아, 좋아요. 자, 예준 씨는 추천곡이 뭐죠? 저는 네. One More Chance 선배님의 널 생각해. 널 생각해. 오, 추천 이유는 뭔가요? 네, 제가 지금 사연 보내주신 파랑님을 항상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네, 제가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널 생각해 추천합니다. 꽤 괜찮은데? 좋아요. 하민이가 지금 아, 기죽지 마세요. 기죽지 마세요. 지극히 그냥 제 개인적인 취향인 겁니다. 저는 인정합니다. 자 일단 좋고요. 솔메들 문자를 더 많이 소개하기 위해서 두 번째 추천곡 완곡 대신 추천해주신 분의 한 소절만 듣고 투표를 진행할 건데 두 분 한 소절 라이브 괜찮으십니까? 네, 너무 좋죠. 좋아요. 자 그럼 주문부터 갈까요? 네, 가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시작은 달콤하게 평범하게 나에게 그야. 네, 조언 잘 들었습니다.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예준 씨도 부탁드릴게요. 네, 널 생각해입니다. 네.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다시 약간 모두 보여드릴 수는 없겠네요. 네. 제가 다시 하겠습니다.
아, 진짜 나쁘다. 다시 바로 다시 할게요. 다시 네. 괜찮아. 와. 하겠습니다. 네. 네. 저 준비되면 물 한 모금 먹고 할래요? 아, 바로 가겠습니다. 아, 좋아요. 네. 아, 황민아. 아니, 잠시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정말 옆에서 죄송한데, 주전자 끓는 소리로. 아니, 원모어 찬스를 한번 더 줘가지고. 아, 진짜. 진짜 나쁘다. 아세요. 진짜 나쁘다. 자, 바로 갈게요. 네. 바로 갈게요. 네, 나, 아, 큰일 났네, 이거. 아니, 하미스터 형이 진짜 미안해. 나 원래 안무 꽂히면 좀 하미스터 형. 됐어. 자, 괜찮아? 오케이.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아. 아, 저도 아예 괜찮습니다. 좋아요. 자, 가겠습니다. 네. 늘 널 생각해. 그래 널 생각해. 바쁜 하루의 순간 그 순간도 네가 보여. 모두 보여줄 순 없지만 조금은 너도 느끼잖아. 감사합니다. 오. 해냈다. 네. 잘 해냈다. 그리고 심지어 잘 해냈다. 레전드를 찍으셨네. 뜻밖의 웃음을 쳤네. 자, 지금부터 그럼 투표 갈게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 어떤 선곡이 시작을 미루는 이번 사연의 해결책으로 더 찰떡인지 1번 혹은 2번으로 투표해주세요. 예준씨의 추천곡은 1번 One More Chance의 널 생각해고요. 하민씨의 추천곡은 2번 동방신기의 주문입니다. 정확한 집계를 위해 숫자만 적으면 안 되고요. 1번, 2번이라고 한글로 번까지 적어주셔야 돼요. 문자 어디로 보낼까요, 하민씨? 네, 문자 번호 샵 800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포토 문자는 100원이 추가되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입니다. 2번 하민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돼요. 여러분 믿을게요. 자, 투표하시는 동안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오늘 코너 시작할 때도 언급했던 노래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 듣고 올게요. 우리 바다 갈까. 오늘 하늘이 어떻든 그냥 단둘이서 저 멀리 다녀올까. 해가 지면 어두운 밤이 찾아오면 우리는 그렇듯 밤새 떠들다. 가세미 영재의 친한 친구 호피폴라의 너의 바다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준씨, 하민씨가 커버한 버전이 궁금하신 분들은 너튜브의 너의 바다 플레이브 검색해주시고요. 자, 플레이준달 12월 첫 번째 정식 선곡 대결 함께 했는데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아, 근데 사실 네. 하민이가 이길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네. 제가 그 원모어 찬스 선배님의 널 생각해를 네네. 조금 실수를 해가지고. 아니에요. 원모어 찬스 한번 더 드렸잖아요. 아니, 왜 그래요? 하민이가 이렇게 너무 많이 돌리니까. 아, 너무 웃기네. 자, 아, 그리고 또 첫 대결이니까 재미로 이번 주에 지는 사람이 다음 주에 신박한 애교 같은 거 보여주는 건 어떻습니까? 애교하면 네. 사실 예준이는 항상 그 장착이 되어 있어서 네. 네, 저는 뭐 언제든지 가능. 머뭇거리시는데요? 네. 아닙니다. 저는 네. 지금도 하실 수 있어요. 지금도 바로 할 수 있죠. 아, 그래요? 네. 하민 씨는 괜찮아요, 그러면? 아, 저는 안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좋아요. 하민 씨가 지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아, 좋아요. 그러면은 네. 괜히 바래지네요. 네. 자, 바랍니다. 자, 지금도 투표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 예준, 하민 중에 오늘 선곡이 더 좋았던 분께 투표해주세요. 예준 씨 선곡이 좋았으면 1번, 하민 씨 선곡이 좋았으면 2번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민 씨가 이번 주 플리준달 시작송 플리 정리해주세요. 2023년 12월 7일 플리준달 시작할 때 들으면 좋을 노래 버벌진트의 굿모닝, 엑소의 첫눈, 원모어 찬스의 널 생각해, 동방신기의 주문이었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기 전까지 보내주신 문자 취합해서 다음 주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는 플레이브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고마웠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잘 자요.